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 식구가 들어와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새 식구는 레드콘스네이프라는 친구인데요. 아이고야, 여기 있습니다. 이게 레드콘스네이크고요. 암컷입니다. 준성 아성체종 되고요. 이 사이즈는 한 1-2년만 더 키우면은 준성체 정도 됩니다. 뭐 아무튼 이 사이즈면요 거의 사실상 중학생 예, 가깝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일단. 일단은 소형종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크게 기대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해요. 이 뱀의 매력은 역시 눈동자빨로 보는 것 같아요. 초롱초롱해요. 봐봐, 초롱초롱하잖아요? 와. 정면샷. 뭐 아무튼, 새 식구가 들어왔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인데, 간단하게 찍을까 합니다. 일단은 사육 정 이런 서식지는 미국 남부 멕시코 옥수수 농장에 서식을 하고요. 산에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현지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독이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화련에 대한 독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없어요, 얘는. 오히려 좀 화려한데 독이 있는 점은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게 살모사가 있겠네요. 살모사도 좀 시커먼데 이제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데 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무조건 독이 있다는 법은 없으니까. 코감기 진짜 싫어. 뭐 아무튼 별대로 겁이 없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육장은 이제 이 사이즈에 이제 3비 정도 돼야죠. 애가 좋아합니다. 높이보다 넓이를 신경 써야 되는 애였어요. 뱀 자체가 그런 종이니까 와줬으면 좋겠고, 당연히 이제 야행성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이제 고치차시다. 아무튼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제 UV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바닥에 빛이 나는 건요, 이 거북이 사육장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여기 거북이 사육장. 이야, 칼슘제 묻은 것 봐. 아무튼 그렇고요. 온도는 30도, 25도 가장 무난하죠. 역시나 핫존 쿨존 않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알려드린 것처럼 유금이 절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상부 열원보다는 하부 열원을 집중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열 전구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뱀 사육이 은근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반 바차통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다가 바크를 깔고 이 푸딩컵 이 개체의 사이즈 들어갈 만한 푸딩컵만 있으면 돼요. 뱀은요, 물을 진짜 더럽게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거의, 물을 진짜 더럽게 잘 마시고요. 더럽게 잘 들어가요. 물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로 굉장히,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몸에, 여기 사육장 전체, 여기 막 이 사육장의 절반. 기본의 절반보다는 이 3분의 1 정도는 이제,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뱀은 이제 변온동물입니다. 냉혈동물이고요. 몸이 좀 차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따뜻한 게 중요하고요. 뱀은 이제 열을 못 내요. 지 스스로 열을 못 내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열을 이용해서 자기 체온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무조건 하부열을 무조건 중요하고요. 그 때문에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무조건 미니 전기 자판으로 이제 열을 유지시켜주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모모 사육장 윗부분이, 이 맨 윗부분이 좀 따뜻하다가 좀 뜨끈뜨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저는 전기장판 대신 쓰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요. 뭐, 저 따라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전기장판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단 세팅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선택적이지만 은신처도 할 수 있습니다. 은신처도 상관없습니다. 이 은신처는 샵에 안 팔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웬만한 샵에 안 팝니다. 딱 두면요, 이제. 이게 딱 두면 끝이에요. 아쉽죠. 좀 좁네요. 근데 보니까 많이 좁아. 많이 좁은데. 일단 은신처를 두면요, 일단 세 가지 정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개체가 좋아하고요.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사육장에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은신처를 사면은 그 지갑이 두둑해져요. 이 샵, 이제 파충기샵 운영하는 사람은요, 은신처를 사면요, 이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지갑이 두둑이 돌아옵니다. 개체도 좋아하는데 이제 거기 사는 애도 좋아하는 거죠. 아무튼 얼굴야
감 이상하게 놓는, 초점 이상하게 놓는데 뭐 아무도 그렇고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오고 사니까요. 뭐 뭐고요. 별 문제 없이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먹이는 이제 핑키라고 해서 먹이 냉동지가 있어요. 핑키는 사이즈고요. 사실상 냉동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동 마우스 먹기, 마우스를 먹고 살기 때문에 핑키, 퍼지, 하퍼, 마우스 소, 중, 대, 특대 이렇게 얘 사이즈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몸무게 35g 정도 나오니까 35g이면 퍼지 정도는 그냥 먹을만 합니다. 핑키만 조금 더 큰 사이즈에서 하시면 돼요. 퍼지가 일반 핑키도 먹지만 이제 이 핑키 얘는 이제 아성체이기 때문에 뭐 사이즈가 이러고 합니다. 사이즈가 뭐 먹을만한 뜻이겠죠. 그리고 뱀은요, 모든 뱀은 그렇지만 머리를 만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아무래도 머리가 없, 아무래도 뭐 다른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살리는 편인데, 그래서 꼬리를 흔들어요. 이렇게 꼬리 흔들어서 이게 머리를 죽이도록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꼬리가 터지나 머리가 터지나 결과가 똑같이 터져서 죽는 거 똑같거든요. 뱀이요, 이렇게 실제로는요, 사람 위협할 정도로 세 보이지만, 어디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그냥 죽는 애들이거든요. 뱀이 상당히 사람 불쌍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꼬리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또 죽어요. 뭐 아무튼 진짜 꼬리가 막 괴상이 나가지고 막 절단되지 않는 이상 그때 그럴 일 없고요. 그리고 뱀이 만약에 싫으신 분들은요, 그 무적동화 뱀 중에 랭비스 리자드라는, 이제 랭비스 리자드나 글래스 리자드 같은 이제 무적동화 뱀이 있어요. 다리가 없는 도화뱀인데 그 친구랑도 다른 종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눈꺼풀이 없습니다. 눈을 못 감았고요. 두 번째가 귀가 없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자, 잘 보시면은 뱀이 머리를 잡고 싶은 분들 계시면요, 목 부분을 살짝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보시면 눈꺼풀이 없죠? 귀도 없어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이것과 이제 이 무적동화뱀과의 차이고요. 또 하나 차이는 혀가 부족하겠네요. 뱀은 혀가 두 가지로 갈라져 있잖아요. 얘는 아니거든요. 얘는 당연히 뱀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갈라져 있고, 뭐 무적동화뱀이랑 가끔 헷갈리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가끔씩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습성 자체가 비슷하면 그만이거든요, 얘들이. 그리고 뱀은 화상을, 그리고 뱀은요, 감기에 굉장히 약해요. 몸이 추우면은 내가 그냥 죽는 거니까요. 뭐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기 최대한 안 걸리게 몸을 살짝 자체는 따뜻하게 해주는 게 무조건 좋아요. 적어도 방 관련된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을 이제 열을 좀 받게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차갑게 해줍니다. 뱀은 냉겨동물이기 때문에 진짜 차갑긴 하거든요. 사실상 여기 뜨거운 부분이 있고 차가운 부분이 있습니다. 핫존 쿨존이 있는데 대부분 쿨존을 먹을 거고 몸이 추우면 핫존으로 옮기거든요. 그게 특징이니까 뭐 그것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라고 하기에는 거의 8분 찍었는데 뱀이요, 생각보다 멀을 것 같지만 그냥 넓이면 신경 써준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이거 반찬통이라 했잖아요. 반찬통 뚜껑을 어떻게 하냐, 정말 쉬워요. 이거 그냥 내부 뚫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뚫어버렸어요. 그냥 여기 중앙에 그냥 어느 정도 한 0.5cm 뚫고 여기는 한 3cm짜리 방충망짜리 하나 산 다음에 뚫었어요. 일반 이렇게 반찬통 이렇게 큰 것도 가능하니까 대신 제시 보기가 좀 안 좋을 뿐이거든요. 보기만 안 좋을 뿐이지 가능은 한 사용은 가능하니까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건 다크고요. 뱀들은 집시가 있어요. 집시? 뭐 아무튼 뱀들은 그 바닥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건 팽개치도록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세팅이 가능하고, 알려드린 것처럼 은신처까지 하면은 이제 거기 이제 샵 운영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거기서 이제 돈을 10원을 더 벌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너무 추워. 어디 가니? 그래서 그리고 뱀은요, 이제 진드기나 이제 약간 마이트 같은 이런 게 조금 있어요. 재수 없으면은 야생의 새집 뱀들 거기 좀 많은데
얘는 번식된 개체라서 아직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진드기는 생기겠죠. 진드기가 생길 경우엔 진드기는 그냥 이 비늘 틈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비늘 틈에 이제 좀막 조그만해가지고 막 더럽게 안 보이다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이제 입은 진짜 크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보이면은 이것도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뭐 그리고는 계속 들어가겠는데 뭐 아무튼 계속 들어갔지만 뭐 그냥 친근하게 유지시켜주면은 진드기랑 많이 안 생기니까요. 이렇게 유지시켜주면 됩니다. 아씨, 코 진짜 짜증나네. 어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